15만 전선닷컴 팔로워 여러분. 아, 오늘은 3년 전에 정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인물. 아, 그러나 지금은 잊혀진 인물. 아, 잊혀지지 않고 활동이 더 많으셨죠? 네. 네. DJ 진호님을 뵙고 한번 몇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DJ 진호라고 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던 것보다 되게 이미지도 밝고 막 네. 발랄하신 것 같아요. 아, 뭐 사람들이 되게 저를 그런 인터넷 기사상이나 인터넷상으로 만나면 되게 전투적인 줄 아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네. 막상 저 되게 유쾌하고 뭐 긍정적인 편입니다. 뭐 EDM이든 디제잉이든 뭐 저는 뭘 정확하게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지만 본인이 하고 계신 비즈니스 그리고 사역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디제잉과 EDM을 가지고 물론 디제잉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신 분들은 몇 분 다 계시는데 어쨌든 이게 EDM 전자음악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은데 저는 이제 디제잉을 하면서 이제 전자음악 가지고 그걸 이제 찬양 집회, 찬양 예배, 소위 말해서 뭐 모던워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집회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찬양 시간에 그걸 제가 이제 전자음악을 가지고 또 DJ 장비라는 그 악기를 가지고 찬양 집회를 하고 있는 디제잉 워십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하고 있고요. 그 일단 뭐 다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 그 2015년도 이야기 되게 묵은 이야기이긴 한데 네네. 한번 이야기를 좀 꺼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그 상처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요, 전 제 재밌는데. 아, 그래요? 그냥 뭐 상처나 그런 거 하나도 없고요. 이제 네. 뭐 저의 멘탈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제 멘탈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사탄의 수화 뭐 좀 심한 분들은. 마지막 때의 지표 뭐 그런 거 하시는 그런 분들 이제 그 DJ 진호가 그 그런 거잖아요. 뭐 프리메이슨이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뭐 그 일루미나티 뭐 그쪽에서 이제 뭐 파견된 뭐 그런 거라느니 네. 뭐 좀 심한 분들도 있어요. 뭐 생명체계 지워버리겠다. 하나님이세요? 막 이러고 누가 뭘 지워? 사람들이 진호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지점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IVF에서 활동하십니까? 아, 저 IVF 활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IVF랑 아무런 관련이 없고 물론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IVF를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1학년 2학기 1학년 1학기까지만 하고 안 했어요. 그리고 그 IVF 2015년도 그 전국 리더 대회는 제가 섭외를 받아서 소개받고 섭외 받아서 그래서 DJ 크리스천 DJ를 구한다고 해서 제가 추천돼가지고 가게 된 거죠. 아까 IVF 쪽에서 기획을 하고 이제 진호님을 게스트로 모신 거네요. 아, 그렇죠. IVF에서 네, 기획하고 이제 사람 선정해서 그래서 제가 가게 된 거죠. 사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딱딱하거나 이렇게 고루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때 그게 크게 논란이 될 이유가 있었을까? 전 사실 모르겠는데 진호님 개인적으로 판단하실 때 어떤 지점들이 한국 교회에 조금 이렇게 부딪힘? 걸림? 이런 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요? 네. 그 당시에 2015년도 몇 가지 요인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사실 이제 IVF에서 이제 그 얘기 있어요. IVF 그딴 기획하신 분들이나 저한테 맨 처음 요청한 거는 그냥 디제잉만 달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세상 디제잉을 해달라. 그냥 신나게 막 놀고 막 점프 뛰고 소리 지르고 이런 거 이제 일반적으로 막 파티 하듯이 그걸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저도 그래도 전 디제잉 워십을 하는 디제잉인데 그래도 전국 IVF 리더들이 모인 자리인데 네. 그냥 마지막 한두 곡이라도 디제잉 워십을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맨 처음에는 좀 그래 하더라고요. 아, 그냥 디제잉만 해달라. 신나게 그냥 디제잉만 하고 끝내고 싶다. 그래서 저도 부탁을 드렸죠. 아, 그래도 이게 그래도 크리스천들이 다 모인 거고 이렇게 한 건데. 근데 마지막은 뭔가 찬양으로 끝내고 싶은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저도 어차피 저 그냥 일반 세상 DJ를 부른 게 아니라 어쨌든 크리스천 DJ이고 디제잉 워십을 하는 DJ를 불렀으니까 저 마지막은 그러면 마지막 두 곡만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했어요. 처음엔 세상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주님께 가는 걸로. 어쨌든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어쨌든 뭐 제가 이걸 제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올렸는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그 IVF 내에 되게 보수적인 목사님들 이런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IVF 출신인데 네네. 좀 보수적인
세상 그냥 DJ 모심을 안 좋아하시는 목사님들 이게 열받 그거 열받으신 분노를 금치 못하는 네. 목사님들께서 이제 많이 공유도 많이 해가시고 막 또 네. 항의 전화도 많이 하시고 그랬다대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좀 논란이 많이 됐죠. 나름 IBF는 그래도 저 되게 좋아하는 선교 단체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냥 까놓고 말해서 캠퍼스 선교 단체 중에서 가장 상식적이잖아요. 그죠? 진짜 상식적입니다. IBF가. 사랑합니다. IBF. 뭐 다른 데가 어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왜 이렇게 논란됐을까라고 생각해본 중에 이제 어떤 장소적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해요. 장소의 문제. 장소의 문제. 왜냐 거의 했던 장소, 전문의들 했던 장소가 고신대학교. 아. 고신대학교 채플이었어요.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거 막 SNS나 막 이런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 데다 이런 그런 거 많이 했어요. DJ 진호가 고신대학교 본진을 폭파시켰다. 그 본진에 막 무슨 스타크래프트 얘기하면서 본진에 핵 두 발 쏴서 커맨 센터를 날려버린 거의 본진 털이네요. 본진 네, 본진을 털어버렸다고 지금 본의 아니게. 그래서. 네. 근데 그 당시에도 진짜로 고신체 목사님들이 반발을 진짜 많이 했대요. 그러실 수 있겠네요. 네, 실제로 네. 고신 쪽 목사님들한테도 전 전화도 왔고. 네. 왜 고신대학교에서 어, 내가 지금 다녔던 학교에서 그걸 하냐? 아 이거 불러줘서 한 건데 왜 아주 왜 억울해 진짜 장소적 네네. 문제 그리고 일단 다른 것보다도 일단 규모가 있는 행사에서는 처음 노출된 거잖아요. 아 그게 사실 그 전에도 집회는 있으셨지만 꾸준했죠. 좀 대회급 때라든가 대학급 행사라든가 좀 규모가 있는 여러 사람들이 좀 많이 오는 그런 행사는 저희도 이제 처음 저도 그때가 처음 한 거니까 그래서 더 논란이 되지 않았나? 얼마 전에 그 사랑 많은 교회에서 했던 그 플래닛 쉐이커스 그 집회하고 좀 오버랩이 좀 되더라고요. 뭐 물론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같은 장르의 음악을 뭐 중간에 사용을 하기도 했고 사람들의 반응이 뭐 사실 그때 IBF에서 할 때도 반응은 좋지 않았나요? 아, 반응은 내부적으로 반응은 되게 좋았습니다. 되게 좋았다기보다는 많이 좋았죠. 나간 분들도 계셨어요. 몇 분 정도는. 어. 아, 이제 자기 이거 안 맞는 것 같다. 생소하다. 그래서 자리를 나가신 분도 계셨지만 전체적인 반응이나 분위기는 다 거의 좋았어요. 현장 분위기는 되게 좋았고 네. 뭐 딱히 문제되는 분위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날도 어쨌든 그렇게 다들 영상으로 봐도 다들 좋아하셨거든요. 네. 다들 즐겁게 찬양했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했던 그 집회 플래닛 쉐이커스 집회도 뭐 성황리에 잘 마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했는데 그 똑같은 장르의 음악이 없고 그리고 같은 느낌이었는데 왜 하필 3년 전에 왜 그렇게 좀 논란이 되고 마치 무슨 뭐 그죠? 바알세불과 같은 그런 취급을 당해서 했을까? 그게 전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이상하잖아요, 약간. 그때는 지금 뭐가 틀린데? 야,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뿐이지 뭐가 틀린데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떻게 그 공연한 소식은 들으셨나요? 네, 소식은 뭐 진작부터 한다는 건 알고 있었고 뭐 오랜만에 도 지금 힐송도 왔고 영앤프리도 왔고 프레이시에이크스도 왔고 또 베델도 얼마 전에 왔었거든요. 그 베델도 같은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불렀거든요. 벌써 베데라고 부르지 플레인 쉐이커스 소위 말해서 잘 나간다는 예배팀들을 거기서 싹 부르고 있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플레인 쉐이커스는 플레인 쉐이커스고 DJ 진호 DJ 진호니까 일단 뭐 인지도 측면에서나 뭐 그런 지금까지 해온 그런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게 다 천저하게 제가 딸리고 네 그리고 전 사실 그거를 딱 그냥 뭐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다고 봐요. 저도 소위 말해서 쩔이니까. 네. 비교할 수 없죠, 이건. 네. 이건 뭐, 거의 뭐, 대통령하고 국공무원하고 비교하는, 같은 공무원이 공무원이지 않냐, 뭐 이런 느낌. 그래도, 이 법리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대통령의 그 잘못과 국공무원의 잘못은 똑같이 취급돼야 되거든요. 아, 그게 잘못이라면. 아, 잘못이라면. 아니, 뭐, 무단횡단을 하다 걸리면 국공무원이나 대통령이 똑같이, 거기에 대한 판단을 받는 게 맞는데, 같은 음악의 장르를 사용해서 같은 분위기에, 뭐, 같은 조명에 예배를 드렸는데, 뭐, 한 사람은, 뭐, 사탄의 괴수 같은,
규칙을 받고 한쪽에서 굉장히 열광적이고 너무 좋았다라는 반응을 받는 게 저는 약간 불공평해 보였거든요. 아, 그거는 네. 뭐 국공무원 대통령이 아니라고 해도 속상하지 않으세요? 아 저는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뭐 굳이 좀 더 붙여 얘기하자면 일단 뭐 제 비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팩트를 얘기할게요. 그냥 저는 노래를 되게 못 불러요. 네.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되게 비판 많이 받았던가 번외 비판이지 번외 비판. 그 번외 비판을 많이 받았던가 아 DJ도 노래 진짜 너무 부른다. DJ도 너무 노래 너무 부른다. 그래서 이게 웃긴 게 이거는 비판 입장에서나 카바 쳐준 입장에서도 되게 네. 뭔가 좀 거시기했어요. 왜냐면 비판 입장에서는 아 디제이즈노 저 노래도 되게 너무 못 부르니까 전 제 차는 생각하면 안 된다. 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진짜로. 막 차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웃긴 게 비판하는 분들 중에서도 아 쟤 디제이만 해야 된다 할 거면 진짜 부자 할 거면 디제이만 해야 된다. 근데 또 옹호해주신 분들에서도 아 디제이즈노이면 정말 디제이만 하셔도 됩니다. 옹호해주신 분들도 또 웃긴 게 카바 쳐주는 분들 그 막 그 넷상에서 막 싸우는 분들 왜 노래 못 붙는 거라 뭐라 그러냐 네. DJ다 DJ가 노래 잘 불러야 되냐 왜 노래 못 부르는 거야 음친 아니지 않냐 이제 아예 AR을 다 만들어서 이제는 그냥 좀 편하게 그리고 또 같이 이제 CCM 찬양사역을 하시는 이제 여성 보컬분들을 같이 해서 같이 다녀요. 그래서 저도 보험 최대한 그런 걸로 까이지 말자. 애초에도 그리고 요새는 집회 가면 미리 말 제가 노래를 못 부릅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얘기하고 일단은 서울 경기권에 집회에서 빼고 오면 꼭 그 로컬 처치 찬양팀이랑 같이 협업을 해요. 이건 제가 좀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 경기권들은 웬만하면은 제가 찾아가든 시간을 잡아서 웬만하면 제가 찾아가고 한 번이라도 연습을 해요. 수련회 전이든 뭐 그 집회 전이든 한두 번이라도 연습 만나 연습한 다음에 뭐 같이 기도도 하고 그다음에 같이 좀 준비된 예배를 좀 드리기 위해서. 뭐 많이 들었겠죠? 교회에서 부른 거니까 시스템이나 섭외비가 가장 많이 들죠. 요번에 감동 후불제를 했대요. 아 그래요? 네 감동 후불제 후불제로 했는데 좀 웃긴 거죠 사실. 그러면 사실상 그 교회에서 다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죠? 다 됐다까지 모르겠고 거기에 많은 돈을 가장 많이 쓴 건 그 교회죠. 앞으로 나도 이런 DJ 모십을 하고 싶다 뭐 EDM 모십 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이 좀 있을 텐데 네, 그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짧게 격려의 네. 말씀 한번 주십시오. 얼마든지 네, 저희 연락 주십시오. 저한테 연락만 줘놓고 안 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다 안 했어. 진짜 말만 연락만 줘놓고 아 저 배워보고 싶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다 해놓고 말만 해놓고 다 안 해. 좀 하세요 제발. 말만 하지 말고 네, 실행 옮겨야 뭐가 바뀝니다. 네. 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앞으로도 열심히 찬양해 주시고 네. 사업도 잘 되시고 네. 네, 뭐 힘이 닿는 대로 저희 전사닷컴 후원도 좀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 한국 EDM의 선구자 DJ 워십의 시조새 우리 DJ 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